네, 39번 볼게요. 다음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원래 39번 문제는 말씀드리겠지만 is predicted. 아, 예. 원래 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표현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원래 있던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more people over 60 than under 15 in 20 years. 지금 수동태, 맨 처음부터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It is predicted.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역시 가주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렇죠? 이시 가주어고 진짜 주어가 대절입니다. 그렇죠? There will be more people.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요? Under 15. 자, 20 in 20 years. in 전치사 in 나왔네요. 20년 후에는 15세 이하보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되고 있다,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It will mean an aging societ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and fewer youngsters. 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하면 an aging society 뭐죠 해놔요? 그렇죠. 나이를 먹는 사회죠. 지역하면요. 나이를 먹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령화 사회라는 의미예요. Aging society라는 표현은 아예 하나의 명사입니다. Aging society,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무엇을,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an increasing number. 점점 더 많은, 더욱더 많은, 노인들과 그리고 fewer youngster네요. 더 적은, 그쵸? 더 적은 젊은이들을 가지는 고령화 사회를 의미할 겁니다. 됐나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39번 하고 있어요. 39번. In reality, 현실에서는 some youngsters worry about caring for old people while also keeping the country's productivity going. 했습니다. 자, 몇몇 젊은이들, 그쵸? youngsters는 worry about, 걱정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나이 먹은 사람들, old people을 caring for, 역시 동명사, about 다음에 caring 동명사 나왔고요. 돌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잖아,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한다. 자, while 나왔네요. 여기서 while은,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써 나왔죠. 접속사 while 뭐뭐 하는 동시에라는 의미예요. 자, also keeping the country's productivity going. 자, keep going 나온 거 보이시죠? 역시 keep이라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 문장이다 보니까 country's productivity라는 목적어 그리고 going이라는 목적 보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의 생산성을 keep going. 계속 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 점점 많아지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한 향후 한 10년, 1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일을 다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조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취직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좀 드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생산성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쭉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지금은 추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생산성을 유지하면 동시에 유지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렇네요. Their concern is valid. 자, 형용사 valid 좀 표시해 주십시오. valid란 단어요. 찬호야, valid가 뭡니까? valid? 좋습니다. 윤재야, valid 뭐죠? 해나, valid는요?
자, valid는 유효한이라는 표현이에요. 효과가 있는, 유효한, 효용이 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걱정은 is valid, 유효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걱정이 유효하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죠. 그들의 걱정이 이치에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의심하는 거,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But, 자 봅시다. A study shows there is a good news to the graying of our nation. 자, 한 연구가 보여주기를 뭘 보여줬습니까? 목적어로서 there is a good news 나왔네요. 자,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graying 나왔어요. graying. 특이한 단어인데요. 원래는 gray라는 것은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회색입니다. 그렇죠? 근데 graying이 붙었다는 것은 ing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동사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사로서 gray는 뭘까요? 그러면요. 회색이니까요. 회색이 되어가다. 무슨 말일까요? 네? 상하는 거? 오, 맞죠, 맞죠. 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그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회색되는 것. 나이가 먹어간다는 뜻입니다. Gray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graying of our nation. 동명사가 나와서요. 자, 우리 국가의 노령화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국가의 노령화에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가 반전, 여기서부터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얘기가 바뀌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문장, The concern is valid부터 graying of our nation까지가 본 시험에서는 박스 안에 나와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their concern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걱정거리가 나왔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이런 부담. 그 다음에 갑자기 그들의 걱정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위치하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Over the years, 수년간에 걸쳐서 over the years라는 표현. 자, 수년간에 걸쳐서 the older subjects proved to have fewer negative emotions and more positive ones compared with their youngster days. 했네요. Older subject. 자, 이거 우리는 subject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각종 모의고사에서요. Subject는 여기서 뭐죠? Subject. 실험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왜 이런 실험 대상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냐면 이 주제가 아니라 뭐 주인도 아닙니다. 실험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을 알아낸 출처가 어디입니까? A study였어요. 한 연구였어요. 그렇죠? 연구니까 연구에 포함되는 이 노인들을 이제 실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렇죠? 어떤 저기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자, 더 나이가 많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The older subject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대상들은 prove 동사 prove 항상 헷갈리죠. 동사 prove는요 의미가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대상들은 무엇을 입증했다, 증명했다. 뭘 증명했냐면 to have fewer negative emotions. 더 적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ore positive ones. 여러분, ones는 뭐를 대신하는 말일까요? 부정대명사 ones는 앞에 나온 뭘 대신합니다. 그렇죠? emotions입니다. emotions죠. 그렇죠? 이 나이가 더 많이 든 노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덜하고 그리고 the more positive emotions예요. 더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compared to 나네요. compared to 나왔습니다. 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젊은이들의 younger days 자기들의 그죠? 이 노인들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 이런 표현이죠. 이런 젊은 시절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덜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은 더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It means as people age, they are more emotionally balanced and better able to solve highly emotional problems.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as people age 접속사절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age 뭐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more emotionally balanced 감정적으로 뭐라?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대처럼 막 엄마가 밥 먹어라, 엄마가 안 먹을래. 아이 빨리 먹으래도 아침에 배고프면 힘드니까 알았어 먹다가 엄마 맛있네 고마워 잘 먹을게 하다가 엄마가 성적은 하면은 뭐 화를 내잖아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노인들은 이런 감정의 기복이 밸런스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보십시오 And better able to solve highly emotional problems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훨씬 더 able to solve 상당히 highly는 상당히죠, 높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들을 더잘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노인들을 왜 우리가 일도 하면서 왜더 많은 노인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돼? 이런 불만사항들, 이런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그나마 밝은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들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격하지 않고 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After all, 결론 넣을게요. 결국에는 that may lead to 나한테 또 나왔어요. lead to요. 뭐라고?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그래,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노인들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잘풀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More stable world as well. 어디로? 좀더 안정적인, 그렇죠. 안정적인 세계로도 역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용 전체는 이랬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되게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자기들의 부담에 대해 걱정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이 현재의 노인들은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노인들은 감정적으로 자기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균형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돈 내놔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사회의 중재자 역할, highly emotional problem이요 이런 것들을 풀수 있을지언정 절대 사람들에게 과도한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건 잠깐만요. 1번 일단 아니죠. 문제점은 아니니까요. 2번은요. 이것도 젊은이들의 중요성은 아니고요. 3번에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4번에 The pretty future of an aging society. 고령화되는 사회의 예상되는 미래. 요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요것이 맞겠고 5번은 참 말이 안 되죠. instead란 주제에 instead란 말이 나왔고 5번이 맞겠네요. 5번이 맞겠군요. 5번이 좀 정확하겠어요. 왜냐면은 instead란 표현이 대신에라는 의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고령화되는 사회가 긍정적인 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요것이 되겠네요. 5번이 정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도 맞는 거지만 여기선 지금 이 얘기가 쭉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점이 있어 인정한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는 측면이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되겠네요. 문제는 뭐 이렇게 변형된 문제니까 여러분 크게 이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나요? 40번 바로 볼게요. 자, AB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그런 문제예요. 원래 40번 문제는, 이게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위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그 요약문에 빈칸에 들어갈 거 찾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죠. 4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문제 나왔네요. Many people think the success of dieting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success of dieting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이 대절에 think that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뭐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것의 성공은 depends mostly on determination. Depends 대체로 mostly 대체로 어디에 달려 있다? Determination 뭐요? 해나야 determination? Determine 뭐죠? 결심하다 그쵸? Determination 결심입니다. 결심 그리고요 맞습니다. Persistence 뭡니까? 찬호는요? Persistence 윤재야 Persistence 해나야 좋습니다. Persistence는요? 끈기 의지죠 끈기요 몰라요 너무 수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래요 끈기에 달려 있고 그리고 self discipline 그러니까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훈련이라고 할까요 자기 훈련에 달려 있다 대체로 이 다이어트의 성공은 자기 훈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when this mental power matters 아 while이군요 죄송합니다. While 접속사 while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봅시다. 이러한 정신적 힘은 matters 중요하다. 자, while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 보십시오. 중요하다. 그 다음에 a new research has found 새로운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Much more subtle aspect of the diets themselves can also have a big influence on the pounds lost. 였습니다. 자, 뒤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무엇을 발견했냐면, much more subtle. 이거잖아요. subtle. 비가 발음이 안 돼요. subtle이라고 합니다. subtle 뭐죠? subtle. 여러분, 보여주세요. subtle. 예, 되게 민감한, 되게 미묘한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민감한 미묘한 민감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훨씬 더 민감한 그런 측면이 어떤 측면 뭐의 측면이죠 of the diets themselves 다이어트 그 자체의 훨씬 더 미묘한 측면이 can also have a big influence 역시 또한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on the pounds lost 빠지는 무게죠. 그렇죠? 파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를 썼습니다. 빠지는 무게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운드를요. 그냥 무게에 커다란 영향을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냈다는 거예요. 뭐가? 다이어트 자체에 되게 미묘한, 되게 민감한 그런 측면이 몸무게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while은 접속사 while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반면에라는 의미예요. 자, 앞에 나온 정신적인 힘, 뭐 self discipline, persistence, determination 이런 결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반면, 이 최근의 연구는 되게 다이어트 자체의 미묘한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많은 그 측면들이 큰 영향을 줄수 있다. 몸무게를 빼는데, 무게를 줄이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Researchers compared the dieting behavior of women following two very different diet plans 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비교해 봤어요. 다이어트 행동들을 여자들의 다이어트 행동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women 다음에 following 나왔으니까 following 다음에 그 plans까지의 문장이 앞에 있는 여자들을 women을 꾸며줍니다. 해보세요. 한번 뒤에서 꾸며준다 표시해 보십시오. 자, 어떤 여자들이죠? 두 개의 매우 다른 다이어트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 여성들의 다이어트 행동을 비교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개의 전혀 다른 다이어트 방식이 나와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y found that the blank people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를요? 어떤 사람들, 블랭크한 사람들이 thought their diet plan was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야? 아, 이거 그 문장이군요. 아, 헷갈렸네요. 이거 이 문장이죠, 여러분들. 그 비교급 문장 중에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리고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에 이 부분 아시죠? 더 뭐뭐 주어가 더 뭐뭐할수록 동사할수록 주어가 더 동사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이요. 바로 그 문장이군요.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은 무엇을 알아냈냐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뭐뭐 사람들이 그들의 다이어트 플랜을 생각할수록 더 어떠하게 they were likely to drop it. 그 사람들은 그것을 drop,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서는 지금 보기가 밑에 나오긴 했지만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머머하게 자기의 다이어트 계획을 생각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머머하게 그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For people who go on a more complex diet, That involves keeping track of quantities and items eaten.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요? For people을 저는 이렇게 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복잡한 다이어트, 그렇죠? 더 복잡한 다이어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이어트입니까? That involves keeping track of quantities. Keep track of, 아시죠? 찬호야. Keep track of something. Keep track of something 해나야? 그렇죠. 무엇을 추적하다, 따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먹는 그렇죠? 뭐의 quantities, 양을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고 어떤 거를 포함하는 items eaten. 역시 items와 eaten 사이에는 당연히 which are it 원래 이 문장이었습니다. Which are가 있었죠? 근데 과거분사 앞에 그리고 현재분사 앞에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그냥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items eaten이 된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따라가요. 두 가지를 추적해요. 무엇을? eaten, items eaten이에요. 자, 섭취된 그런 항목들 내가 오늘 닭고기를 먹었나 돼지고기 먹었나 아니면 야채를 얼마나 먹었나 밥을 몇 공기 먹었나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또 뭐요? quantities 양이에요. 내가 밥을 뭐 50g을 먹었나 50g 좀 너무 심하다. 뭐뭐 뭐 100g을 먹었나 뭐 고기를 몇 근을 먹었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양과 그리고 먹은 항목들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이런 것들 다 추적하다 무슨 말일까요?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 아시잖아요.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다 합니다.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내가 오늘 뭐 먹었는데, 내가 오늘 운동을 얼마나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살이 찔수 있겠네, 지방이 얼마나 됐겠네, 이런 걸다 기록한다고요. 이렇게, keep track of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을 involves, 포함하는 정말 더 복잡한 다이어트를 go on, 계속 따라가는, 계속 이런 것들을,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절이 나옵니다. Their subjective impression of the difficulty of the diet. 여기까지가 주절의 주어가 주어입니다. Subjective impression. 자, 테나야 subjective가 뭐죠? 제가 비교해드리면 subjective와 objective가 있어요. 제가 해놨는. 제 윤재예요. 윤재랑 찬호입니다. 윤재까지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아, 윤재가 체크 안 됐네. 윤재까지, 찬호가 체크 안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자. Subjective와 Objective를 비교해 보시면요. Subjective는요? Subjective? 주관적인이죠. Subjective가 주관적인이에요. Objective가 객관적인이죠. 여기서 Subjective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관적인 그런 impression, 인상이죠. 인상, 생각이에요. 뭐에 대한 생각? Of the difficulty of the diet. 그 다이어트에 관한 그 다이어트의 어려움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인 인상은 can lead them to give up on it.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을 포기하는 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그런 다이어트의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이어트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봅시다. 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뭐뭐할수록 그 사람들은 포기하기 쉬울까요? 한번 볼게요. More complicated. 복잡한 거. 괜찮네요. 그쵸? 예. A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More complicated 맞는 것 같고, more specific. 특정한.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할수록, 뭐뭐 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뭐뭐하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뭐가 맞을까요? 일단 B번을 보시면요. Later, 나중에인가요? 나중에. B번에, more easily, 더 쉽게. 세 번째, 더 빠르게. 그리고 네 번째, 더 오랫동안. 5번에 later도 나왔네요. 일단 1번과 5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도 longer가 나왔으니까 4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인데 뭐가 맞을까요? 2번 sophisticated. sophisticated라고 하는 형용사는 정교한 이란 말이거든요. 정교한. 더 정교할수록 다이어트 플랜이 더 정교할수록 그들은 more easily 더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쉽게라는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쉽게 포기한다. 더 정교할수록. 40번을 이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갔냐? 지금 문장에서는 More complicated people thought their diet plan was 였습니다.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할수록. 그렇죠? 그 다음에 더 sooner 가 나왔습니다. 더 sooner가 이거 뭐예요? 이런 뭐예요? 그럼 2번이 맞겠네요. 2번. 2번이 맞... 잠깐만요. 아이고 참나. 우리 원래 시험에서는요.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가 More complicated people thought their diet plan was고요. 두 번째는 the sooner they were likely to drop it. 더 금방 이런 말인데 the sooner. 그 맞는 게 딱 없네요. 딱히 없네요. 그래도 답이 맞을 수 있는 것은 2번이 가장 맞겠습니다. 2번이 가장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을 지금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박스 안에 이 문장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To succeed, 맞죠. To succeed in diet, 다이어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가 무엇에 A? A process for carrying it. out is more important than B.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원래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for carrying it out, carry out 이란 표현이 실행하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일자리를 실행하다. 그것을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 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될까요? 이것을 위에 나온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까다로우면 이것을 포기하기 쉽상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의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보기는 이렇게 왔습니다. A번의 보기는 생각해보세요. 보기는 첫 번째는 simplicity, 단순성이 나왔고요. 두 번째 보기에서는 popularity, 인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consistency, 끈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B번에는요, necessity, 필요성, willpower, 의지. 세 번째, 역시, 세 번째, expense, 비용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는 심플리, 그렇죠. 단순성. 복잡하지만 안 된다. 단순성이 뭐보다 중요하다? Will power, 그렇죠. 의지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41번, 42번에 관한 문제 빨리 봅시다. What a delicious feeling it must be to get up in the morning with nothing to do. 자, 이 감탄문입니다. 그렇죠. 와서 시작합니다. 감탄문이에요.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문이에요. 문장이에요. What a delicious feeling. 아, 그것은 정말 이런 표현이죠. Must be 가짜 주어인 이 시 가짜 주어로 나왔고요. 진짜 주어는 to get up in the morning with nothing to do입니다. 자, 주어부터 생각할게요. 아무것도 nothing to do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get up 일어나는 것은 what a delicious feeling it must be 얼마나 맛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그런 감정일 것인가 라는 이런 감탄문입니다. 야 정말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뭐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주 그 좋은 delicious feeling 좋은 그런 감정인가 느낌인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o most of us it is a threat that comes very few times after childhood treat군요. 죄송합니다. treat입니다. After childhood, just a day or two in the year. 자, 우리 중에 대부분에게, 우리들의 대부분에게 it is a treat. treat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a treat 나왔으니까 명사예요. 뭘까요? 그렇죠. 대우라는 표현인데 여기 맞죠? 그렇죠? 조금 더 의미를 조금만 더 이렇게 예쁘게 한다면 우리에게 대부분에게 그것은 하나의 보상이다 이런 표현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할로윈 때 가가지고 trick or treat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놀려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좀 뭐 맛있는 거 줄 건가요? 이런 표현 treat이라는 표현이죠. 좀 보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어린아이 시절 이후에 very few times comes very few times입니다. 거의 오지 않는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보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일요일 날도 학원 가야 되지. 토요일 날도 학원 가야 되지. 명절 때도 어디 가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 just 얼마입니까? 그냥 1년에 just a day or two. 하루 이틀 정도예요. There's no need to go off on a long tour to climb mountains and to sail on rivers. 자, 뭐 할 필요가 없다. There is no need네요. 뭐 할 필요? Go off on a long tour. Go off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긴 여행으로 떠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산을 오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강에서 무슨 뱃놀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내는 겁니다. 아 좋아라 기분 좋아라 짱인데 We are able to sleep as long as we like in the morning 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도 있고요 To dress 또 We are able 에서 나왔죠 Able to sleep, able to dress입니다 Dress as leisurely as we please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아주 leisurely 뭐죠?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렇죠? 그냥 캐주얼하게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and then to go down 또 나왔죠 able to be able to 또 나왔습니다 또 걸렸어요 be able to go down quietly through the day 그냥 하루를 통과해서 조용히 지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go down quietly through the day 그쵸? 하루 종일 조용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요. Having absolutely nothing to do but to please ourselves.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having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이 의미가 동시 상황입니다.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예요. Having absolutely nothing to do.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로 자, but 나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but은 이 but이라고 하는 건 이 문장에서는 그러나가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except의 의미예요.
이것을 빼고는 뒤에 나온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것이요? To pleas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서 그냥 조용히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편하게 입으려고 하는 만큼 입고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It is the very extreme of pleasure to lie down beneath an old oak tree upon a breezy hills and hear the wind rustling among the leaves. 역시 it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가 to lie down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to lie down부터 볼게요. 그 나이가 든 그 old oak tree네요. 나이가 든 고목나무 아래에서 beneath요. lie down 누워 눕는 것. 그렇죠?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 upon a breezy hill 바람이 잘 부는 breezy hill입니다.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언덕 위에서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는 것 이것이 is the very extreme of pleasure 기쁨의 정말 최극한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뭐 하는 것? Hear the wind rustling among the leaves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몰아치는 것 이것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무에서 벗어난 것들. Moreover 볼게요. 접속사 moreover. 더군다나 The idle days are not blank. 자, the idle. 아이들이 뭡니까? 이상한? 이상. 아, 그건 ideal이죠. 여기서는 idle 나왔어요. idle. 서태지와 아이들. 이거 아이들이 뭡니까? 되게 게으른이라는 표현이죠. 게으른. 아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게으른. 자, 그 게으른 날들은 are not blank. 뭐가 아니다. 그렇죠? 뭐가 아니다. 더군다나 나왔으니까 위에와 비슷한 말 나오겠네요. We have time to think of other people. 우리는 when the general strain, general strain is relaxed. when부터 볼게요. 그냥 아주 보통 일반적인 strain. strain은 뭐죠? muscle strain 명사입니다. strain 뻐근함이에요. 그러니까 뻐근함 이거 뭐 하면 좋을까? 좀 뻐근함. 일반적인 아주 조금 뻐근함이 완화될 때 we have time to think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때 그런 날 얼마나 좋아. 1년에 하루 이틀 있는 것 얼마나 좋아. 짱이야. 그냥 나 혼자 재밌게 하면 돼.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날은 뭐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게으른 날들은 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뻐근한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뻐근함이 완화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일단 박스 빈칸에 있는 것 보고 넘어갈게요. 빈칸에 뒤에 보니까 보기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더군다나 이 게으른 날은 뭐가 아니다? 1번 useless 쓸모없지 않다. 2번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 3번이요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 4번에 uncommon 드물지 않다. 5번째 memorable 기억할 만하지 않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날은 그냥 즐기는 날인가 봐. 근데 이 말 한 다음에 더구나 이런 게으른 날은 자 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죠. useless가 맞단 말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 자기는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 해결에 대해서 있어도 좋지만 그건 말고도 또 아예 필요 없는 그런 날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네. 어디 갔어? 여러분 제가 나쁘 있네요. 아 여러분 제가 엉뚱한 거 가져가고 있었군요. 제가 엉뚱 이걸 가져가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유즐리스를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We have 그쵸?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뻐근함 같은 것들 다 안정될 때, 좀 완화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 We grow pitiful towards our hard-worked brothers and sisters and think how happy it would make us to see them all with nothing to do for a few days 했습니다. 자, 우리는 grow pitiful. grow pitiful 나왔어요. 여기서 grow라는 것은 자라다가 아니죠. 성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grow는 뭡니까? 무엇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무엇무엇이다. 그 pitiful을 보셔야 되겠네요. pitiful은 뭡니까? 불쌍한,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pitiful.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toward 나왔네요. 누구를 대해서 우리의 열심히 일한 동생들,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 좀 불쌍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요, think 생각하게 됩니다. 뭐를요? How happy it would. 여기서 이 또 가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는 to see them 끝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해야 된다. 뭐가? to see부터 보겠습니다. to see them all with nothing to do. 며칠 동안만, for a few days입니다. 며칠 동안만 with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모두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how it would make us how it would make us 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우리 그러니까 그 다이의 동생들도 진짜 며칠 동안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how happy it would make us.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난 지금 재밌어. 아, 재밌는데 아, 내 동생들은 어떡할까? 동생들은 보니까 일을 해. 아 슬퍼라. 그러면서 아 얘네들도 한 며칠 동안만 나랑 같이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심이 옮겨갑니다. C번 보시죠. Of course, many of them would soon get tired of it. 물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would soon get tired. 이것에 지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지? 당연히 그거예요. 휴일을 가지는 것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을 가지는 것이요. 이것에 지치게 될 겁니다. But surely it would be helpful to make them feel glad to start their work again.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하는 것이? 뭐 하는 걸 도움이 될 겁니까? Make them feel glad. 그들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쁘게 느끼도록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About which they have complained 300 days of every year. 그러니까 이요 이제 다시 일할 날, 다시 일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they have complained 300 days of every year. 매년마다 300일 동안 불평하는 것에 불평했던 그런 다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About부터 보세요. About which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년마다 300일 동안은 불평해. 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네? 아, 짜증나. 죽겠네. 내가 그 상사 어떻게 보지? 우리 사장 어떻게 보지? 우리 부장 어떻게 보지? 라고 불평하는 것이 1년에 300일이에요. 거의. 근데 이런 300일... 예, 이렇게 불평하는 300일에 대한 것이 뭡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쁘게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런 일들이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도, 자기 동생들도 다 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 이런 날들, 이런 휴일들이 다시 일을
원래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300일 동안 내가 또 일하러 가야 돼 불평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D번 볼게요. 이거 얘가 제가 아까 잘못 말해가지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틀렸네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예. 그죠 했죠. 그러니까 끝났네요. 끝났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것이 그 이어질 순서? 이어질 순서는 뭘까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A가 나오고요. 그렇죠? A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D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다. 뭐 할 필요도 없다. D가 나오고. 그다음에는요? B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게으른 날이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C번이 나오겠죠. C번. 그렇죠? 이렇게 결국은 C번을 보셔야 되겠는 C번이 아까 했군요. C번 다 했네요. 그래요. 결국 결론을 내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되게 결국에는 지루해야겠지만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Let as many of us as possible take this great pleasure of nothing to do for a day or two at least. 최소한 우리 가능한 한 우리 중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great pleasure 이런 엄청난 기쁨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We shall go back to our work happily after it. 결국은 그것 후에 그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이죠. 그것 후에는 기쁘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42번에 가리킨 대상이 다른 것은 뭘까요? 몇 번 될까요? 1번에 A번에 nothing to do 할 것이 없는 것 게으른 날 맞네요. B번에 idle days 게으른 날 맞죠? C번 보세요. 300 days 뭡니까? 이것은 일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입니다. D번에 happily after it 그것 후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일하는 것으로 역시 이또 뭡니까? 게으른 날이에요. C번에 very extreme pleasure extreme of pleasure 기쁨의 극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게으른 날이죠.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C번 3번이 되겠네요. 43번은 뭐가 될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1번에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어린 시절 이후 극히 드물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어른 되면 힘들어요. 두 번째, 아무 일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극치의 즐거움을 준다. 맞고요. 3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날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유용하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3번, 4번. 많은 사람들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에는 실증을 느낄 거다. 나왔네요. 그렇죠? 5번에 아무 일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다시 일하러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3번에 틀렸군요. 자, 쉬었다 할게요. 5번 쉬었다 하시고요. 기운 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저기 설레임과 뭐 해나요? 설레임? 오, 그래요? 춥나요? 그럼요. 네. 아직 뭐 급체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저랑 찬호랑 윤재 갑시다 그냥. 5분 쉬었다 할게요.